자,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물 친호입니다. 포항으로 제가 갑오징어 잡으러 샥 갔는데, 없어요. 포항에 뜬가비는 뜬 소문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온 김에 포항에 여기 싹쓸이요. 일전에 제가 쭈꾸미 낚시를 했죠. 그리고 야간에는 피문어 낚시를 합니다. 피문어가, 크게는 10kg 이상급, 작게는 3, 4, 5kg 이상급의 피문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하고, 바로 이어서, 피문어 낚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릴하고 채비를 준비를 못해 가서 급조로 해 가지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한 로드하고 릴하고 다 챙겨 와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피문어 로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별반 차이 없어요. 돌문어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시아 크레인 타코 마스터 메탈 팁의 H175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V7 크레만의 V7 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줄은 아미고 11합사. 이 11합사가 생각보다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비로 해서 피문어 낚시를 할 건데 오늘의 제 목표는 5kg. 재수 좋으면 그 이상이겠지만 일단은 저는 5kg 정도 생각하고 피문어 낚시는 딱 대물 한 마리를 노리고 하는 낚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마리를 낚을 수도 있겠지만 큰 거 한 마리를 노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꽝은 과거하고 하는 낚시입니다. 저도 꽝을 과거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잡아보자. 꽝 잡을 수 있다. 화이팅! 자, 이제 포인트에 왔습니다. 포인트에 왔고, 대충 한 15분, 20분 정도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이제 수심은 20m? 18m권. 네, 뽕돌은 35호, 40호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이 포항 지역은 바닥이 상당히 거칠어요. 거칠어서 항상 안전 장갑을, 채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춥기도 춥지만, 이 채비를, 손가락, 자칫 미끌림에 합사줄을 잡으시다가 손가락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채비줄을 장갑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항 바닥도 이 갑오징어 탁 입고 하면 좋은데 참 나라는 쬐깨는데 바다마다 다 특성이 달라 갖고 또 미끌림. 자, 이번 제대로 걸렸다. 에헤이, 터졌다. 하나 해묻고. 아, 또 터졌나요? 야, 하자마자 바로 터져버렸다는. 삐뽀삐뽀. 야, 문어 낚시 처음 오셔가지고 잡으셨네요. 아니요, 저는 저 잡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네. 네. 아. 되겠다. 달아봐요. 달아봐. 자, 금지 체장에 금지 무게가 있습니다. 예, 600g이 오버가 되면은 가져갈 수 있지만 600g 이하는 방생을 해야 돼요.
자, 얼마나? 400. 430. 방생! 하, 벌써 채비를 4개를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애기를 3개 말고 2개로 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 5호를 더 올려서 40호를 안 하고 30호. 방금 전은 25호, 지금은 30호. 30호 정도 되니까 바닥이 또 익어집니다, 잘. 예, 물이 많이 흐르면은 호수를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호수를 올리면은 올릴수록 물의 체력 소모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살과 체력 소모에 따른 그 뽕돌의 그 부분을 자기가 본인이 느껴보고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왜 저는 30% 썼느냐? 채비를 3개를 쓰면은 40% 쓰는 게 맞아요. 왜? 이 애기 하나가 물을 타고 흘러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채비를 2개를 쓰기 때문에 호수를, 봉돌 호수를 낮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좀 좋다. 채비를 하나 더 달고 봉돌을 이제 40%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좀 더 현란한 액션을 줘야 되겠어. 문어의 로브콜을 받아야 되는데. 으아! 으아! 제가 봐. 자, 채비 하자마자 바로 걸렸다는. 에이, 터졌어. 필때만 하나 잡더라. 이러다 큰거 하나 나오는거 모르겠다. 여기가 분위기가 참 좋은데. 약간 그렇지. 사이트 끈적끈적했다.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방생 사이즈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방생 사이즈. 그래도 한 마리 했습니다. 잘 가라. 설마요? 히트! 히트! 온다, 온다, 문어 온다. 만트. 오, 키. 이거 킵. 차!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이야. 13, 14번의 채비 털림에 드디어
안녕하세요. 자자, 아, 차브르. 오, 붙어 있다. 해초? 해초인가요? 아니면 방생 사이즈? 네,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하나. 뽀뽀를 온다. 이야, 지금 다 탔어요. 오늘 연락 안 나.